최근 청주시 남이면 일대의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 지역 곳곳에선 산업단지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죽순 늘어나는 산업단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가밭 그리고 중종선산이 곳곳에 산재된 청주시 남이면의 한 마을. 지난달 초 이곳 일대 도내 한 민간업체가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규모만 축구장 면적의 300배가 넘는 230만여 제곱미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의향서가 청주시에 제출됐다는 소식에 개발사기꾼, 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반대 연수막 100여 개가 마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특히 개발 방식이 청주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선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의 축소판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게 이곳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조상들이 제대로 묻혀있는 이 땅을 무자비하게 어떤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금거놓고 개발하겠다. 그래놓고 이따 분위기 띄우는 거 이거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죠. 특히 이곳 인근 강내면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업단지가 추진됐다. 주민들이 처음 주겠다는 금액과 다른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까지는 안 됐어도 하여간 걔네 지분이 좀 있었죠. 청주시 지분이. 근데 그거를 자기네는 참여하는 걸로 치면 우리가 알았는데 자기네는 쑥 빠져버리더라고. 대규모 산단개발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만 이미 12곳에 2,600만여 제곱미터 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현재 추가로 9곳에 1,000만여 제곱미터 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 신청을 받은 5곳과 투자 의향서가 제출된 3곳 등을 모두 포함하면 청주시 전체 면적의 5.92%인 5,57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단순히 기업에서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승인하는 그 관행 자체가 문제다, 문화가 문제다. 그런 것도 이제 중단하고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개발 주체로부터 투자 의향서만 접수했을 뿐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청주에 잇따른 산업단지 추진으로 주민 갈등과 환경오염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부터 제대로 운영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